얘들아, 안녕. 오늘은 Lesson 5 I don't agree with you 두 번째 시간 Language Focus. 자, 보카와 Expressions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볼까요? 자, 파일 넘버는 27번입니다. 자, 오늘 Vocabulary에서는 형용사, 접미사, IVE에 대해서, 그 다음에 Expressions는 세 가지, Not A but B, 그 다음에 such as have difficulties ing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형용사 접미사에 대해서 IVE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ot A but B, such as have difficulties ing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vocabulary news에 보면, 자, 동사나 명사에 뒤에 IVE가 붙으면 무슨 품사가 된다고요? 네,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 뭐뭐 하기 쉬운, 뭐뭐의 성질이 있는 이라는 표현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massive라는 형용사가 보이죠? massive는 당연히 어떻게? mass라는 것에 명사에 ive가 들어갔습니다. massive. mass가 뜻이 뭘까? 여기서 mass media 할 때 그때도 mass지. mass는 대량의 라는 뜻입니다. 대량, 양이 많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IVE가 붙으면 어떤 뜻이 될까요? Massive. 한번 추측해 보세요. Aggressive 하면 aggress라는 동사에 IVE가 붙었겠지. Explosive는 explose라는 동사에 IVE가 붙었습니다. Expensive는 expense라는 명사 뒤에 IVE가 붙은 거지. 자, 이렇게 여기 나오는 16개의 IVE라는 형용사, 접미사가 붙어있는 단어들, 여러분들 뜻 꼭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뜻을 적어오세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검사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동사나 명사 뒤에 IVE가 붙는 단어가 나서 형용사가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사에 그냥 IVE가 붙으면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detect라는 동사가 있어요. 여기에 IVE가 붙어서 detective가 되면 뜻이 뭐가 될까요? detect는 탐색하다 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relative 하면 relate라는 동사에 IVE가 붙었습니다. relate는 관계하다 라는 뜻이지. executive, representative, 자, 이런 단어들이 명사가 될 때 어떤 뜻이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께 검사를 맡으세요. 이거는 사전을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일이 얘기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expressions in use 볼까요? 자, 수거입니다. 그렇죠? expressions in use. 자, expressions in use에서는, 자, not A but B라는 수거가 있죠? The original song was not for celebrating birthdays, but for welcoming students. 할 때, A가 아니라 B다. The original song은 for celebrating birthdays.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for welcoming students. 학생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 wealth is not his who has it, but his who enjoys it. 자, 부라는 것은 his who has it 하는 것이 아니라 his who enjoys it
하는 거다. 자, 여기서 보면 해석을 한번 해보라고 선생님이 자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반드시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이 맞춰보기 위해서 위에 있는 참고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such as 그 다음에 뒤에 명사는 like 플러스 명사로 바꿀 수 있죠. 뭐뭐와 같은 이 말이야. 자, we do many things on the web such as 뭐뭐와 같은 우리는 웹 인터넷에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뭐뭐와 같은 reading news article watching videos and looking for weather forecast와 같은 자 여기서 명사가 여러 개 나열될 때는 마지막 예가 되는 명사 앞에 and를 써야 된다. 여기 그래서 and를 이렇게 마지막 명사 앞에 and를 썼다. 예 앞에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반드시 참고 사이트 여기 선생님이 링크 걸어놨으니까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무나 세워서 이 링크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have difficulties 동사의 ing 그래서 ing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He had difficulties dealing with the huge amount of information. 그는 deal with means 다룬다 라는 뜻이지 deal with 그는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뭘 다루는데? huge amount of information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빈칸에 뜻쪼고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해석해보라는 거 반드시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 사이트도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today's mission is 자 오늘의 미션은 교과서 284쪽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서 284쪽이랑 그 다음에 교과서 100쪽도 풀어야 되겠네. 교과서 100쪽이랑 그 다음에 워크북 284쪽에 있는 문제를 꼭 풀어오세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같이 한번 맞춰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오과 보카 and expressions는 여기까지. See you next time. Bye.